안녕하세요. 책읽기 좋날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부자의 마인드셋을 정리한 사람, 수많은 백만장자를 양성한 사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나폴레온 힐입니다. 그는 부와 행복은 모두 나로부터 시작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하고 삶에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행복을 얻어야 한다. 부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한 이들은 모두 마음의 평화를 얻은 자만이 부와 행복을 지속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600명 이상의 고위 인사가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비밀을 알려줬지만 그중 누구도 마음의 평화를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길을 찾아다닌 그는 에디슨, 포드, 링컨 같이 위대한 자들이 모두 마음의 평화를 통해 어려운 성장 배경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와 행복은 결국 자기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음의 평화가 부와 행복을 가져온다. 나폴레온 힐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 책은 나폴레온 힐의 70년 동안 미공개되었던 원고를 책으로 엮었는데요. 궁극적인 성공의 원칙과 그가 생전에 설파한 법칙들의 구체적인 사용법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성공을 보장하는 마음의 평화란 무엇인가? 마음의 평화는 가난을 무너뜨리고 불을 돋보이게 한다. 마음의 평화는 제값을 지불하면 누구나 구할 수 있지만 헐값에 구할 수는 없다. 이제부터 성공한 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당신은 마음의 평화가 무엇인지, 그 값이 얼마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러 출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찾는 마음의 평화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자. 마음의 평화는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또한 그것이 무엇이든 명확히 표기된 가격표가 붙어 있다. 우선 마음의 평화란 모든 형태의 걱정을 완전히 극복하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란 삶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의 결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란 신체적, 정신적 질병의 원인이 제거되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전환돼, 바람직한 것으로 전환돼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란 지속적으로 인류를 속박한 과거의 두려움과 미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란 일곱 가지 기본적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1. 가난에 대한 두려움. 2. 비판에 대한 두려움. 3. 건강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4. 사랑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5. 자유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6. 노년에 대한 두려움. 7.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마음의 평화란 인간의 흔한 결점, 즉 무언가를 거저 얻거나 제값보다 저렴하게 얻는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란 어떤 것에 대해서든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이다. 이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특권으로 개인이 항상 완전히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마음의 평화란 스스로 내면을 자주 점검하는 습관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성격에 어떤 변화를 줘야 할지 결정할 수 있다.
마음의 평화란 몽상가가 아닌 현실주의자로서의 삶의 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용기를 기르는 습관이다. 마음의 평화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유명해지고 권력을 갖고 부를 얻으려는 욕망을 통제하는 습관이다. 마음의 평화란 다른 사람이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돕는 습관이다. 마음의 평화란 누구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한지성의 힘을 자유롭게 접하고 사용할 특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란 죽음이라는 변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걱정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란 복수하려는 열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란 어떤 인간관계에서든지 한층 더 노력하는 습관이다. 즉, 내가 보상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잘해주고 동시에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습관이다. 마음의 평화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영광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란 당신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당신만의 장점과 능력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란 실패가 좌절감으로 이어지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란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이며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나타날 수 있는 장애물은 생각하지 않는 습관이다. 마음의 평화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모든 상황이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대신 현재 상황에서 곧바로 실행하는 습관이다. 마음의 평화란 당신에게 닥친 작은 불행을 웃어넘기고 불행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습관이다. 마음의 평화란 역경과 패배 그리고 실패를 겪을 때 그것을 손해로 여기고 슬퍼하기보다 그만큼 이익이 될 만큼 씨앗을 찾는 습관이다. 인간의 경험에는 반드시 얻을 것이 존재한다. 마음의 평화란 불쾌함을 피하지 않고 기쁨에 지나치게 취하지 않으며 삶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다. 마음의 평화란 소유보다 실천에서 행복을 찾는 습관이다. 마음의 평화란 허드렛 일에 만족하기보다 자기만의 방식과 가치에 따라 보상받는 삶을 만들어 가는 습관이다. 마음의 평화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주는 습관이다. 시작하면 끝을 보라. 패배가 찾아왔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하면서도 쉬운 일은 포기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대처한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발견을 해냈다. 당신이 누구든 삶의 목표가 무엇이든 당신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는 발견이다.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타고난 자만이 가진 천재성이 아니다. 행운도 영향력도 부도 아니다. 무엇이 막대한 부를 쌓게 하고 한 사람에게 명성과 지위를 안기는지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바로 시작해야 할 것과 시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구분하고 한번 시작한 것은 모두 완료하는 습관이다. 지난 2년 동안의 당신을 철저히 살펴보라.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수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수많은 계획을 실행했지만 당신은 그중 아무것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루는 습관은 시간 도둑이다. 미루는 습관은 시간 도둑이다 라는 격언을 들어본 적 있을 테지만 딱히 유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격언은 말 그대로 진리다. 크고 중대한 일이든 작고 사소한 일이든 이루고자 하는 바를 생각만 하고 각고의 노력도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독자들이여 명심하라. 그저 시작만 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장애물이 존재하더라도 시작한 것을 끝내는 자만이 성공한다.
누구나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는 충분한 용기와 자신감, 고통스러운 인내심을 불러일으킬 소위 천재성이 필요하다. 사실 천재성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저 끈기와 적당한 상식이 전부다. 흔히 천재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실상 천재라기보다는 에디슨이 항상 얘기했듯이 올바른 계획을 세워 거기에 전념하는 노력가일 뿐이다. 성공이 단번에 몰아서 찾아오거나 급히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가치 있는 성공 뒤에는 대개 지루하고 기나긴 인고의 시간이 있기 마련이다. 단단한 참나무를 기억하라. 참나무는 1년 만에도 2년 만에도 3년 만에도 다 자랄 수 없다. 꽤나 큰 키로 자라는 데만 20년 이상이 걸린다. 수년 만에 매우 커다랗게 자라는 나무도 있지만 대개 목질이 부드럽고 구멍이 많으며 수명이 짧다. 올해 신발 장사를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이듬해 농사를 짓기로 마음을 바꿨다가 그 다음 해에는 생명보험 판매원이 되기로 한다면 세 가지 모두 실패하고 말 것이다. 반면 세 가지 일 중 하나에 3년 동안 집중했다면 제법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실패 이유에 대해 잘 아는 것은 거의 15년간 같은 실수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당신의 앞길을 막을지도 모르는 해악을 경고하기에 나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을 듯하다. 나 역시 그 해악으로 수많은 좌절을 겪었기에 당신에게 들러붙은 해악도 찾아낼 수 있다. 새로운 결심을 하기 좋은 1월 1일이 다가오고 있다. 두 가지 할 일을 위해 그날을 미리 비워두기 바란다. 이 글을 읽고 실행하면 분명히 이득을 볼 것이다. 첫째, 당신만의 주요 목표를 채택하라. 가급적 앞으로 5년간의 목표를 잡아보고 어렵다면 적어도 다음해의 목표는 설정해야 한다. 목표를 정했다면 단어 하나하나 글로 적어보기 바란다. 둘째, 주요 목표의 첫 항목을 다음처럼 설정하라. 내년에는 성공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해야 할 과제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결정할 것이다. 전하의 그 어떤 것도 내가 시작한 일을 마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할 수 없다. 마음속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능력은 누구나 갖고 있다. 문제는 대다수가 그 아이디어를 결코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기관차도 증기도매 저장된 에너지가 스로틀을 통해 방출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끌지 못하는 무가치한 기계에 불과하다. 당신은 여느 사람들처럼 머릿속에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그 에너지를 행동이라는 스로틀을 통해 방출하고 있지 않다. 집중의 원칙에 따라 그 에너지를 과업에 쏟아부어야 하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고 있다. 그 과업을 잘 마치기만 하면 당신의 이름이 성공한 위임 목록에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행동의 흐름을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밖으로 꺼낼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신의 멋진 마음을 잘 구슬리면 의미 있는 과업에 집중해 에너지가 방출되게끔 할 수 있다. 당신의 에너지를 방출하기 제일 좋은 방법을 찾을 때까지 탐색을 멈추지 말기 바란다. 에너지를 가장 손쉽게 기꺼이 방출할 만한 일을 찾았다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일에 대단히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소위 천재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것은 내 특권이었다. 당신을 격려하고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실은 당신과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갖지 못한 무언가를 그들에게서 특별히 발견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며 꼭 더 똑똑하지만도 않다. 하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도 갖고는 있지만 오직 천재들만이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 머릿속에 저장돼 있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 경중에 상관없이 일을 마칠 때까지 집중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첫 시도부터 능숙하게 집중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연필 깎기, 소포 포장, 편지지에 주소 쓰기 등 작은 일에 집중하는 법을 먼저 배우기 바란다. 시작하는 일을 모두 끝마치는 이 놀라운 기술을 완벽히 익히려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일단 이 사실을 깨닫고 규칙적인 습관을 들이면 그 뒤로는 별다른 노력 없이 저절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가르침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쓸데없고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나는 대답할 것이다. 이 가르침이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행복해질지 불행해질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바라는 것은 꿈에서까지 욕망하라. 모든 평범한 마음에는 천재성이 잠든 채 누워있다. 이 천재성은 강력한 욕망이 자신을 슬며시 깨워 실제로 발휘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슬픔에 찬 형제여, 잘 들어라. 성공의 빛으로 이어지는 길을 찾아 실패의 어둠을 헤매고 있는 당신에게도 희망은 있다. 당신이 지금껏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고 얼마나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회는 단 한 번만 찾아온다는 말은 단단히 잘못됐다. 기회는 밤낮으로 당신의 문 앞에 서 있다. 문을 두드리거나 부숴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아도 어쨌든 기회는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한다. 만약 실패 뒤에 또 실패를 겪었다면 어떨까? 모든 실패는 결국 전화위복이 돼 당신을 단련시키고 인생의 다음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아직 실패를 겪은 적이 없다면 당신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 자연이 선사하는 진정한 위대한 가르침을 놓친 셈이니 말이다. 만약 과거에 실수한 적이 있다면 어떨까?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면 가치 있는 일 또한 한 번도 하지 않은 자일 것이다. 현재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에 닿으려면 한 번의 도약으로 충분하다. 어쩌면 당신도 다른 이들처럼 습관의 희생양이 돼 평범한 삶이라는 수렁에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용기를 내기 바란다. 탈출구는 존재한다. 또 어쩌면 재물이 이미 당신을 지나쳐 갔고 가난이 당신을 붙잡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용기를 내기 바란다. 행복과 마음의 평화로 닿는 길은 존재하며 그 길을 당신을 위해 현명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심지어 그 길이 그려진 지도가 너무나 간단해서 정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지 진지하게 의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로 향하는 길을 따르면 반드시 보답받을 것이다. 인간의 성공은 모두 욕망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강력해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재물과 지위, 당신에게 필요한 우정, 성공을 위한 자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소망과 욕망은 서로 다르다.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무언가의 씨앗이나 맹아에 불과하다. 반면 강렬한 욕망은 우리가 원하는 바의 맹아이면서 나아가 성장과 발달을 책임질 비옥한 토양이자 햇빛이며 빗물과도 같다. 강렬한 욕망은 우리 머릿속에 잠들어 있는 천재성을 깨워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힘이다. 욕망은 인간의 노력이라는 보일러에 불길을 일으키고 증기를 생성해 행동을 이끌어낸다. 욕망을 일으키고 작동시키는 계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때로는 친구나 가족의 죽음이,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기로 작용한다. 좌절, 비애, 역경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을 자극해 전혀 새로운 경로로 움직이게 한다. 실패는 더 원대한 꿈을 실행하기 위한 일시적인 상황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맑은 날에 당연히 푸른 하늘이 보이듯 실패가 당연히 축복으로 돌아오리라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다. 같은 관점에서 역경과 실패를 바라볼 때 당신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며 그때부터는 실패가 당신을 몰락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얻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의 인생에 행복한 하루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당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타인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도래한다. 이 새로운 하루가 오기 전에 당신은 먼저 욕망의 힘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돈, 사랑, 봉사의 기쁨, 최고의 목표인 마음의 평화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당신이 가장 바라는 것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인생에서 어떤 지위에 도달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당장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욕망을 만들어 보라. 그 욕망을 충만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그것이 당신의 생각 대부분을 흡수하게 하라. 깨어있는 동안에는 그 욕망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자는 동안에는 그 욕망에 관한 꿈을 꿔라. 자는 동안에는 그 욕망에 관한 꿈을 꿔라. 시간이 남을 때마다 그 욕망에 집중하라. 종이에 그 욕망을 적어 눈에 띄는 곳에 둬라.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그럼 마치 유술지팡에 반응한 것처럼 구체화된 당신의 욕망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모든 성공의 출발점은 욕망이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마음에 새겨라. 작은 불이 많은 열을 내뿜지 못하듯 욕망이 약하면 그에 따른 결과도 미미하다. 긍정적인 동기를 갖고 움직여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아주 작지만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작은 차이는 마음가짐이다. 큰 차이는 그 마음가짐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다. 당신은 마음을 완전히 통제해 당신이 원하는 목표로 향할 수 있다. 또는 마음을 소홀히 통제했다가 원하지 않는 목표에 도달할 수도 있다. 당신이 어느 쪽에 속할지는 언제나 마음가짐에 따라 결정된다. 마음가짐은 말하자면 수문과 같아서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모든 경험에 대한 정신적인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 인간이 가진 마음의 힘을 통제하기 위해 자연이 선물한 안전벨트인 셈이다. 마음가짐이 어떤지에 따라 누군가는 성공으로 향하는 모든 계획을 짤 수 있는 반면 누군가는 게으름과 무관심에 빠져 실패를 피하지 못한다. 마음가짐은 열망과 동기에 따라 달라진다. 아홉 가지 기본적인 동기가 사실상 인간의 모든 행동을 이끌며 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홉 가지 동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달려있다. 아홉 가지 동기는 다음과 같다. 1. 사랑의 감정. 2. 성욕의 감정. 3. 물질적인 부를 향한 욕구. 4.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욕구. 5.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 6. 몸과 마음이 자유롭고 싶은 욕구. 7.
사후에도 영원히 기억되고 싶은 욕구. 나머지 두 가지는 부정적인 동기다. 8. 분노와 복수의 감정. 9. 공포의 감정.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하거나 자제하는 모든 것이 이 아홉 가지 기본적인 동기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강조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일곱 가지 긍정적인 동기를 최대한 발휘해야 하며 두 가지 부정적인 동기에는 절대로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에도 대부분의 사람은 일생 동안 두 가지 부정적인 동기에 지배당해 마음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스스로 실패의 구렁텅이로 향하고 만다.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바꿨다면 쉽게 성공에 이르렀을 텐데 말이다.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특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다면 두 가지 부정적인 동기를 억누르거나 긍정적인 노력의 형태로 반응해야 한다. 그리고 일곱 가지 긍정적인 동기를 이용해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진정한 길을 찾을 뿐만 아니라 바라는 만큼 물질적인 성공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상처를 입히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 움직인다면 어떤 정당한 명분이 있든 간에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사람은 무엇이든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마음에 처음 뿌려지는 씨앗은 모두 각자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위대한 인물들은 타인을 해치고 싶다는 생각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 만약 타인을 해치겠다는 목표로 허비할 시간이 있다면 위대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자기 수양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소수에 비해 압도적인 다수에 속하는 지극히 평범한 자에 불과할 것이다. 당신이 평생 경험하는 당신 마음에 끌어당기는 힘은 마음가짐에 의해 부여된다. 마음가짐은 뜻대로 통제할 수 있으므로 결국 당신이 끌어당기는 대상과 상황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도 결정할 수 있다. 당신이 자고 있든 깨어 있든 뇌는 끊임없이 활동한다. 당신의 생각을 바깥으로 전파하면서 다른 사람의 뇌가 방출하는 신호를 감지한다. 이때 뇌는 다른 사람이 보내는 생각의 신호 중에서 당신의 마음가짐과 조화를 이룰 신호를 선별해 받아들인다. 만약 마음가짐이 부정적인 편이라면 마치 당신 것이라고 착각할 법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끌어당길 것이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 당신은 분명 불가능하다는 마음가짐에 이르고 말 것이다. 반면 일곱 가지 긍정적인 동기가 마음가짐을 지배한다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비슷한 생각들을 끌어당겨 할 수 있다는 강력한 힘을 얻을 것이다. 당신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준비가 된 셈이다. 또한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다. 생각도 사실은 사물이다. 자이든 타이든 생각의 신호를 내보내면 그 생각은 다시 돌아와 축복을 내리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기도 한다.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는 다음의 구절을 쓸 때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있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 당신 역시 운명의 주인이자 영혼의 선장이 될 수 있다. 그저 마음을 완전히 지배한 다음 마음의 평화를 비롯해 염원하는 바를 곧장 이뤄주는 일곱 가지 긍정적인 동기에 마음을 집중하면 된다. 당신이 유일하게 뜻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지배하는 특권뿐이다. 이 특권을 사용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재산 중 가장 위대한 것을 말이다. 그렇다면 일곱 가지 긍정적인 동기를 활용해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기기 바란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당장 시작하라. 늘 평정과 미소를 유지하라. 주변 상황을 통제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 자제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다. 며칠 전 어떤 부유한 사람이 전등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최근 세입자를 새로 구한 집에 불을 켜야 하니 전기기술자를 보내달라는 전화였다. 이미 근무 시간이 지난 후였기에 직원 중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집에 이사 온 사람들이 불빛 없이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설득된 한 직원이 결국 일을 맡았다. 전기기술자가 마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부유한 집주인은 세입자와 함께 간신히 가스등을 찾아 불을 켜는 데 성공했다. 집에 불이 들어온 것을 본 전기기술자는 더 도와줄 것이 없는지 물어보지는 않고 대뜸 집주인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불을 켤 수 있으면서 쓸데없이 연락해 가족과의 시간을 뺏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기술자는 완전히 평정심을 잃은 채 온갖 불평을 늘어놨다. 부유한 집주인은 그저 웃으며 성난 기술자에게 말했다. 제게 설명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군요. 우리는 당신이 이곳에 도착하기 직전에 가스등을 발견하고 불을 켰던 겁니다. 그는 운전사를 불러 화가 난 기술자의 팔을 잡은 채로 지시했다. 이 신사분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게. 우리에게는 타인의 마음을 읽을 방법이 없으며 그나마도 대강 짐작만 할 뿐이다. 그러나 전기기술자가 부호의 차에 탔을 때 굉장히 초라한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자제심을 잃고 분노를 표출하며 모욕감을 준 상대에게 그런 대접을 받았으니 말이다. 그 부자는 아내와 세입자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내가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을 자주 만나지. 그렇지 않은가? 그는 분노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만약 분노를 느꼈다면 감정을 철저하게 숨긴 셈이겠다. 그의 이름은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자제력은 그가 가진 덕목 중 하나지만 많은 이가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나는 이런 자제력이 그의 막대한 재산은 물론이고 다른 방면에서도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고 믿는다. 타인에게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행사하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화를 내는 사람은 절대로 큰 지도자가 될 수 없으며 친구를 많이 만들 수도 없다. 누군가 당신을 논쟁에 끌어들여 자제력을 잃게 할 수 있다면 사실상 그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언짢은 얼굴로 당신에게 호통치듯 이야기하면 웃는 얼굴로 부드럽고 온화하게 대답하라. 그러면 그자의 의표를 찌를 수 있다. 마치 상대가 잘 알지 못하는 무기를 들고 검투를 벌이는 것과 같아 결국에는 당신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세상 그 누구보다 비열하게 행동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 누구도 따라하거나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말을 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자제력을 완벽히 발휘해 화가 난 사람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면 많은 사람이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하나 실상 그렇지 못한 힘과 무기를 이용하는 셈이다. 당연히 수월하게 승리를 차지할 수 있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성공을 보장하는 마음의 평화란 무엇인가? 마음의 평화는 가난을 무너뜨리고 불을 돋보이게 한다. 마음의 평화는 제값을 지불하면 누구나 구할 수 있지만 헐값에 구할 수는 없다. 이제부터 성공한 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당신은 마음의 평화가 무엇인지 그 값이 얼마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러 출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찾는 마음의 평화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자. 마음의 평화는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또한 그것이 무엇이든 명확히 표기된 가격표가 붙어 있다. 우선 마음의 평화란 모든 형태의 걱정을 완전히 극복하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란 삶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의 결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란 신체적, 정신적 질병의 원인이 제거되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전환돼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란 지속적으로 인류를 속박한 과거의 두려움과 미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란 일곱 가지 기본적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1. 가난에 대한 두려움. 2. 비판에 대한 두려움. 3. 건강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4. 사랑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5. 자유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6. 노년에 대한 두려움. 7.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마음의 평화란 인간의 흔한 결점, 즉 무언가를 거저 얻거나 제값보다 저렴하게 얻는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란 어떤 것에 대해서든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이다. 이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특권으로 개인이 항상 완전히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마음의 평화란 스스로 내면을 자주 점검하는 습관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성격에 어떤 변화를 줘야 할지 결정할 수 있다. 마음의 평화란 몽상가가 아닌 현실주의자로서의 삶의 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용기를 기르는 습관이다. 마음의 평화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유명해지고 권력을 갖고 부를 얻으려는 욕망을 통제하는 습관이다. 마음의 평화란 다른 사람이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돕는 습관이다. 마음의 평화란 누구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한지성의 힘을 자유롭게 접하고 사용할 특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란 죽음이라는 변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걱정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란 복수하려는 열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란 어떤 인간관계에서든지 한층 더 노력하는 습관이다. 즉, 내가 보상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잘해주고 동시에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습관이다. 마음의 평화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영광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란 당신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당신만의 장점과 능력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란 실패가 좌절감으로 이어지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란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이며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나타날 수 있는 장애물은 생각하지 않는 습관이다. 마음의 평화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모든 상황이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대신 현재 상황에서 곧바로 실행하는 습관이다. 마음의 평화란 당신에게 닥친 작은 불행을 우선넘기고 불행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습관이다. 마음의 평화란 역경과 패배 그리고 실패를 겪을 때 그것을 손해로 여기고 슬퍼하기보다
그만큼 이익이 될 만큼 씨앗을 찾는 습관이다. 인간의 경험에는 반드시 얻을 것이 존재한다. 마음의 평화란 불쾌함을 피하지 않고 기쁨에 지나치게 취하지 않으며 삶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다. 마음의 평화란 소유보다 실천에서 행복을 찾는 습관이다. 마음의 평화란 허드렛 일에 만족하기보다 자기만의 방식과 가치에 따라 보상받는 삶을 만들어 가는 습관이다. 마음의 평화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주는 습관이다. 시작하면 끝을 보라. 패배가 찾아왔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하면서도 쉬운 일은 포기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대처한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발견을 해냈다. 당신이 누구든 삶의 목표가 무엇이든 당신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는 발견이다.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타고난 자만이 가진 천재성이 아니다. 행운도 영향력도 부도 아니다. 무엇이 막대한 부를 쌓게 하고 한 사람에게 명성과 지위를 안기는지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바로 시작해야 할 것과 시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구분하고 한번 시작한 것은 모두 완료하는 습관이다. 지난 2년 동안의 당신을 철저히 살펴보라.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수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수많은 계획을 실행했지만 당신은 그중 아무것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루는 습관은 시간 도둑이다. 미루는 습관은 시간 도둑이다 라는 격언을 들어본 적 있을 테지만 딱히 유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격언은 말 그대로 진리다. 크고 중대한 일이든 작고 사소한 일이든 이루고자 하는 바를 생각만 하고 각고의 노력도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독자들이여 명심하라. 그저 시작만 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장애물이 존재하더라도 시작한 것을 끝내는 자만이 성공한다. 누구나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는 충분한 용기와 자신감, 고통스러운 인내심을 불러일으킬 소위 천재성이 필요하다. 사실 천재성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저 끈기와 적당한 상식이 전부다. 흔히 천재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실상 천재라기보다는 에디슨이 항상 얘기했듯이 올바른 계획을 세워 거기에 전념하는 노력가일 뿐이다. 성공이 단번에 몰아서 찾아오거나 급히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가치 있는 성공 뒤에는 되게 지루하고 기나긴 인고의 시간이 있기 마련이다. 단단한 참나무를 기억하라. 참나무는 1년만 해도 2년만 해도 3년만 해도 다 자랄 수 없다. 꽤나 큰 키로 자라는 데만 20년 이상이 걸린다. 수년 만에 매우 커다랗게 자라는 나무도 있지만 대개 목질이 부드럽고 구멍이 많으며 수명이 짧다. 올해 신발 장사를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이듬해 농사를 짓기로 마음을 바꿨다가 그 다음 해에는 생명보험 판매원이 되기로 한다면 세 가지 모두 실패하고 말 것이다. 반면 세 가지 일 중 하나에 3년 동안 집중했다면 제법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실패 이유에 대해 잘 아는 것은 거의 15년간 같은 실수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당신의 앞길을 막을지도 모르는 해악을 경고하기에 나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을 듯하다. 나 역시 그 해악으로 수많은 좌절을 겪었기에 당신에게 들러붙은 해악도 찾아낼 수 있다. 새로운 결심을 하기 좋은 1월 1일이 다가오고 있다. 두 가지 할 일을 위해 그날을 미리 비워두기 바란다. 이 글을 읽고 실행하면 분명히 이득을 볼 것이다.
당신만의 주요 목표를 채택하라. 가급적 앞으로 5년간의 목표를 잡아보고 어렵다면 적어도 다음해의 목표는 설정해야 한다. 목표를 정했다면 단어 하나하나 글로 적어보기 바란다. 둘째, 주요 목표의 첫 항목을 다음처럼 설정하라. 내년에는 성공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해야 할 과제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결정할 것이다. 전하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시작한 일을 마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할 수 없다. 마음속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능력은 누구나 갖고 있다. 문제는 대다수가 그 아이디어를 결코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기관차도 증기도매에 저장된 에너지가 스로틀을 통해 방출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끌지 못하는 무가치한 기계에 불과하다. 당신은 여느 사람들처럼 머릿속에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그 에너지를 행동이라는 스로틀을 통해 방출하고 있지 않다. 집중의 원칙에 따라 그 에너지를 과업에 쏟아부어야 하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고 있다. 그 과업을 잘 마치기만 하면 당신의 이름이 성공한 위임 목록에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행동의 흐름을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밖으로 꺼낼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신의 멋진 마음을 잘 구슬리면 의미 있는 과업에 집중해 에너지가 방출되게끔 할 수 있다. 당신의 에너지를 방출하기 제일 좋은 방법을 찾을 때까지 탐색을 멈추지 말기 바란다. 에너지를 가장 손쉽게 기꺼이 방출할 만한 일을 찾았다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일에 대단히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소위 천재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것은 내 특권이었다. 당신을 격려하고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실은 당신과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갖지 못한 무언가를 그들에게서 특별히 발견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며 꼭 더 똑똑하지만도 않다. 하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도 갖고는 있지만 오직 천재들만이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 머릿속에 저장돼 있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 경중에 상관없이 일을 마칠 때까지 집중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첫 시도부터 능숙하게 집중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연필 깎기, 소포 포장, 편지지에 주소 쓰기 등 작은 일에 집중하는 법을 먼저 배우기 바란다. 시작하는 일을 모두 끝마치는 이 놀라운 기술을 완벽히 익히려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일단 이 사실을 깨닫고 규칙적인 습관을 들이면 그 뒤로는 별다른 노력 없이 저절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가르침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쓸데없고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나는 대답할 것이다. 이 가르침이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행복해질지 불행해질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바라는 것은 꿈에서까지 욕망하라. 모든 평범한 마음에는 천재성이 잠든 채 누워있다. 이 천재성은 강력한 욕망이 자신을 슬며시 깨워 실제로 발휘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슬픔에 찬 형제여, 잘 들어라. 성공의 빛으로 이어지는 길을 찾아 실패의 어둠을 헤매고 있는 당신에게도 희망은 있다. 당신이 지금껏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고 얼마나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회는 단 한 번만 찾아온다는 말은 단단히 잘못됐다.
기회는 밤낮으로 당신의 문 앞에 서 있다. 문을 두드리거나 부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아도 어쨌든 기회는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한다. 만약 실패 뒤에 또 실패를 겪었다면 어떨까? 모든 실패는 결국 전화위복이 돼 당신을 단련시키고 인생의 다음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아직 실패를 겪은 적이 없다면 당신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 자연이 선사하는 진정한 위대한 가르침을 놓친 셈이니 말이다. 만약 과거에 실수한 적이 있다면 어떨까?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면 가치 있는 일 또한 한 번도 하지 않은 자일 것이다. 현재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에 닿으려면 한 번의 도약으로 충분하다. 어쩌면 당신도 다른 이들처럼 습관의 희생양이 돼 평범한 삶이라는 수렁에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용기를 내기 바란다. 탈출구는 존재한다. 또 어쩌면 재물이 이미 당신을 지나쳐갔고 가난이 당신을 붙잡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용기를 내기 바란다. 행복과 마음의 평화로 닿는 길은 존재하며 그 길을 당신을 위해 현명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심지어 그 길이 그려진 지도가 너무나 간단해서 정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지 진지하게 의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로 향하는 길을 따르면 반드시 보답받을 것이다. 인간의 성공은 모두 욕망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강력해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재물과 지위, 당신에게 필요한 우정, 성공을 위한 자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소망과 욕망은 서로 다르다.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무언가의 씨앗이나 맹아에 불과하다. 반면 강렬한 욕망은 우리가 원하는 바의 맹아이면서 나아가 성장과 발달을 책임질 비옥한 토양이자 햇빛이며 빗물과도 같다. 강렬한 욕망은 우리 머릿속에 잠들어 있는 천재성을 깨워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힘이다. 욕망은 인간의 노력이라는 보일러에 불길을 일으키고 증기를 생성해 행동을 이끌어낸다. 욕망을 일으키고 작동시키는 계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때로는 친구나 가족의 죽음이,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기로 작용한다. 좌절, 비애, 역경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을 자극해 전혀 새로운 경로로 움직이게 한다. 실패는 더 원대한 꿈을 실행하기 위한 일시적인 상황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맑은 날에 당연히 푸른 하늘이 보이듯 실패가 당연히 축복으로 돌아오리라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다. 같은 관점에서 역경과 실패를 바라볼 때 당신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며 그때부터는 실패가 당신을 몰락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얻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의 인생에 행복한 하루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당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타인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도래한다. 이 새로운 하루가 오기 전에 당신은 먼저 욕망의 힘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돈, 사랑, 봉사의 기쁨, 최고의 목표인 마음의 평화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당신이 가장 바라는 것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인생에서 어떤 지위에 도달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당장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욕망을 만들어 보라. 그 욕망을 충만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그것이 당신의 생각 대부분을 흡수하게 하라. 깨어있는 동안에는 그 욕망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자는 동안에는 그 욕망에 관한 꿈을 꿔라. 자는 동안에는 그 욕망에 관한 꿈을 꿔라.
시간이 남을 때마다 그 욕망에 집중하라. 종이에 그 욕망을 적어 눈에 띄는 곳에 둬라.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그럼 마치 유술지팡에 반응한 것처럼 구체화된 당신의 욕망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모든 성공의 출발점은 욕망이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마음에 새겨라. 작은 불이 많은 열을 내뿜지 못하듯 욕망이 약하면 그에 따른 결과도 미미하다. 긍정적인 동기를 갖고 움직여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아주 작지만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작은 차이는 마음가짐이다. 큰 차이는 그 마음가짐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다. 당신은 마음을 완전히 통제, 당신이 원하는 목표로 향할 수 있다. 또는 마음을 소홀히 통제했다가 원하지 않는 목표에 도달할 수도 있다. 당신이 어느 쪽에 속할지는 언제나 마음가짐에 따라 결정된다. 마음가짐은 말하자면 수문과 같아서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모든 경험에 대한 정신적인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 인간이 가진 마음의 힘을 통제하기 위해 자연이 선물한 안전벨트인 셈이다. 마음가짐이 어떤지에 따라 누군가는 성공으로 향하는 모든 계획을 짤 수 있는 반면 누군가는 게으름과 무관심에 빠져 실패를 피하지 못한다. 마음가짐은 열망과 동기에 따라 달라진다. 아홉 가지 기본적인 동기가 사실상 인간의 모든 행동을 이끌며 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홉 가지 동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달려있다. 아홉 가지 동기는 다음과 같다. 1. 사랑의 감정. 2. 성욕의 감정. 3. 물질적인 부를 향한 욕구. 4.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욕구. 5.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 6. 몸과 마음이 자유롭고 싶은 욕구. 7. 사후에도 영원히 기억되고 싶은 욕구. 나머지 두 가지는 부정적인 동기다. 8. 분노와 복수의 감정. 9. 공포의 감정.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하거나 자제하는 모든 것이 이 아홉 가지 기본적인 동기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강조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일곱 가지 긍정적인 동기를 최대한 발휘해야 하며 두 가지 부정적인 동기에는 절대로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에도 대부분의 사람은 일생 동안 두 가지 부정적인 동기에 지배당해 마음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스스로 실패의 구렁텅이로 향하고 만다.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바꿨다면 쉽게 성공에 이르렀을 텐데 말이다.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특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다면 두 가지 부정적인 동기를 억누르거나 긍정적인 노력의 형태로 반응해야 한다. 그리고 일곱 가지 긍정적인 동기를 이용해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진정한 길을 찾을 뿐만 아니라 바라는 만큼 물질적인 성공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상처를 입히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 움직인다면 어떤 정당한 명분이 있든 간에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사람은 무엇이든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마음에 처음 뿌려지는 씨앗은 모두 각자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위대한 인물들은 타인을 해치고 싶다는 생각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 만약 타인을 해치겠다는 목표로 허비할 시간이 있다면
위대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자기 수양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소수에 비해 압도적인 다수에 속하는 지극히 평범한 자에 불과할 것이다. 당신이 평생 경험하는 당신 마음에 끌어당기는 힘은 마음가짐에 의해 부여된다. 마음가짐은 뜻대로 통제할 수 있으므로 결국 당신이 끌어당기는 대상과 상황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도 결정할 수 있다. 당신이 자고 있든 깨어 있든 뇌는 끊임없이 활동한다. 당신의 생각을 바깥으로 전파하면서 다른 사람의 뇌가 방출하는 신호를 감지한다. 이때 뇌는 다른 사람이 보내는 생각의 신호 중에서 당신의 마음가짐과 조화를 이룰 신호를 선별해 받아들인다. 만약 마음가짐이 부정적인 편이라면 마치 당신 것이라고 착각할 법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끌어당길 것이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 당신은 분명 불가능하다는 마음가짐에 이르고 말 것이다. 반면 일곱 가지 긍정적인 동기가 마음가짐을 지배한다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비슷한 생각들을 끌어당겨 할 수 있다는 강력한 힘을 얻을 것이다. 당신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준비가 된 셈이다. 또한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다. 생각도 사실은 사물이다. 자이든 타이든 생각의 신호를 내보내면 그 생각은 다시 돌아와 축복을 내리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기도 한다.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는 다음의 구절을 쓸 때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있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 당신 역시 운명의 주인이자 영혼의 선장이 될 수 있다. 그저 마음을 완전히 지배한 다음 마음의 평화를 비롯해 염원하는 바를 곧장 이뤄주는 일곱 가지 긍정적인 동기에 마음을 집중하면 된다. 당신이 유일하게 뜻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지배하는 특권뿐이다. 이 특권을 사용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재산 중 가장 위대한 것을 말이다. 그렇다면 일곱 가지 긍정적인 동기를 활용해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기기 바란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당장 시작하라. 늘 평정과 미소를 유지하라. 주변 상황을 통제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 자제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다. 며칠 전 어떤 부유한 사람이 전등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최근 세입자를 새로 구한 집에 불을 켜야 하니 전기기술자를 보내달라는 전화였다. 이미 근무 시간이 지난 후였기에 직원 중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집에 이사 온 사람들이 불빛 없이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설득된 한 직원이 결국 일을 맡았다. 전기기술자가 막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부유한 집주인은 세입자와 함께 간신히 가스등을 찾아 불을 켜는 데 성공했다. 집에 불이 들어온 것을 본 전기기술자는 더 도와줄 것이 없는지 물어보지는 않고 대뜸 집주인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불을 켤 수 있으면서 쓸데없이 연락해 가족과의 시간을 뺏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기술자는 완전히 평정심을 잃은 채 온갖 불평을 늘어놨다. 부유한 집주인은 그저 웃으며 성난 기술자에게 말했다. 제게 설명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군요. 우리는 당신이 이곳에 도착하기 직전에 가스등을 발견하고 불을 켰던 겁니다. 그는 운전사를 불러 화가 난 기술자의 팔을 잡은 채로 지시했다. 이 신사분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게. 우리에게는 타인의 마음을 읽을 방법이 없으며 그나마도 대강 짐작만 할 뿐이다.
그러나 전기 기술자가 부호의 차에 탔을 때 굉장히 초라한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자제심을 잃고 분노를 표출하며 모욕감을 준 상대에게 그런 대접을 받았으니 말이다. 그 부자는 아내와 세입자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내가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을 자주 만나지. 그렇지 않은가? 그는 분노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만약 분노를 느꼈다면 감정을 철저하게 숨긴 셈이겠다. 그의 이름은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자제력은 그가 가진 덕목 중 하나지만 많은 이가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나는 이런 자제력이 그의 막대한 재산은 물론이고 다른 방면에서도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고 믿는다. 타인에게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행사하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화를 내는 사람은 절대로 큰 지도자가 될 수 없으며 친구를 많이 만들 수도 없다. 누군가 당신을 논쟁에 끌어들여 자제력을 잃게 할 수 있다면 사실상 그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언짢은 얼굴로 당신에게 호통치듯 이야기하면 웃는 얼굴로 부드럽고 온화하게 대답하라. 그러면 그자의 의표를 찌를 수 있다. 마치 상대가 잘 알지 못하는 무기를 들고 검투를 벌이는 것과 같아 결국에는 당신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세상 그 누구보다 비열하게 행동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 누구도 따라하거나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말을 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자제력을 완벽히 발휘해 화가 난 사람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면 많은 사람이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하나 실상 그렇지 못한 힘과 무기를 이용하는 셈이다. 당연히 수월하게 승리를 차지할 수 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늑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